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음식은요, 토마호크 스테이크와 그리고 게두릅. 게두릅이라는 거는 이 엄나무 순, 그걸 이제 게두릅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봄 그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그 스테이크하고 가니쉬로 두릅을 좀 먹어볼 건데요. 최근에 제 영상에 좀 날 해산물이나 생거 뭐 생선에 이런 게 좀 많았어 가지고 날 것만 먹냐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익힌 고기로 익힌 육류로 한번 좀 메인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참피디 형께서 광고를 했던 제품인데 맛이 좋아 보여 가지고 저도 좀 구매를 해서 먹어보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은 후추, 소금, 밑간을 해서 살짝 재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650g, 650g 제가 38,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구매처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아스파라거스나 뭐 방울토마토 같은 이런 가니쉬가 아닌 이 봄 되면 또 이 두릅, 이 게두릅이라고 엄나무 순, 엄나무 순인데 이게 향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오늘 스테이크 고기를 이 녀석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이거는 제 방송에 자주 시청하고 계시는 은발의 구렛나룻이라는 형님께서 직접 강원도에서 따서 저한테 협찬으로 보내주셨는데, 아유, 형님 너무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두릅 살짝 지금 아삭함사리까 살짝 삶는데 지금 향이, 이게 데치는데 지금 향이 어마어마해요. 와, 게두릅. 자, 중불에 달군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넣고요. 너무 불이 강하면 겉만 이렇게 타듯이 익고 속은 잘 안 익습니다. 감각으로. 야. 자. 익은 거를 살짝, 아직 자르기 전에 레스팅을 싹. 이 스테이크 먹기 전에 저도 얼굴만 보면은 맨 뭐 포장마차에 소주만 먹을 것 같은 뭐 그런 비주얼이지만 나름 레스토랑 좀 다녔습니다. 이 스테이크나 이런 거 먹기 전에 이제 스프, 스프하고 빵 이런 게 나오죠. 자, 기분 두구색 좀 맞춰보려고 어뚜기 스프 그리고 바게트도 하나 사왔습니다. 좀 가까이 가라. 자, 음식을 준비를 왔습니다. 아, 고급지게. 저는 술 한잔 하더라도 이 소주가 약간 화이트 와인 느낌 나게. 소주는 그냥 소주지 뭘.
진짜 예술 익었습니다. 와. 초장 찍은 두릅과 함께 싹 같이. 와. 와, 진짜 이 정도 굽기면 정말 저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와. 미디움, 레어보다 살짝 더 익은. 딱 알맞은 미디움. 예. 아니, 살짝 미디움 웰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미디움 웰던. 야, 고기 막 기똥차다, 진짜. 와. 두루, 와우. 여기다가. 자. 아. 쏴쏴쏴. 두릅이 확실히 향이 강하니까 스테이크 고기 자체는 씹히는 역할밖에 안 해주네. 두릅을 같이 먹으려면 따로 먹거나 고기는 고기 자체로만 먹는 게 야. 스테이크 맛으로만 즐기기엔 진짜 고기 자체만 이렇게 먹어야겠네요. 야, 나 이거 너무 잘 구웠는데, 근데. 두릅은 따로? 와, 쌉스름한 향에. 와, 이게 두릅이나 취나물 같은 그런 어떤 특유의 향이 쫙 빨려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저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만족스러웠습니다. 쌉스름한 맛 뒤에 진한 향이, 이게 우리가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목 이쪽으로 싹 빨려 들어와요. 아. 두릅 하나만 더 먹고. 쏴쏴쏴. 아까 너무 이거 두릅을 크게 해가지고 그렇지? 몇 개만 살짝 싸서. 자.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오늘 스테이크하고 맛있는 게드로 잘 먹어봤습니다. 요걸 같이 싸서 먹으니까 좀 스테이크의 매력이 좀 반감이 돼요. 고기 씹는 질감밖에 나지 않고 스테이크가 가지고 있는 육즙의 풍미나 이런 게 좀 줄어듭니다. 혹시나 저 방송한 거 영상 보시고 같이 이렇게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따로 스테이크 따로 드시고 이 두릅은 두릅 자체로 따로 드시고 요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만족한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